네, 제보자는 20대 여성입니다. SNS를 보던 중에 어릴 적 알고 지내던 지인이 온라인 쇼핑몰에 피팅 모델을 구한다 이런 글을 봤다고 하는데요. 제보자는 일 하나 더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에 잘 됐다 싶어서 지인에게 연락을 했고, 지인은 제보자에게 쇼핑몰 관계자를 연결해 주면서 쇼핑몰 대표고 또 여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보자는 일반 모델로 쇼핑몰 피팅 모델로 지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뭔가 수상한 냄새가 스멜스멜. 네, 그렇습니다. 쇼핑몰 관계자라고 자신을 설명한 노 씨가 전신 사진을 요구를 했어요. 근데 뭐, 당연히 피팅 모델이니까 전신 사진 달라고 하는 건 당연하지. 그러고 전신 사진을 보냈어요. 예. 그랬더니 대뜸, 비율이 좋으시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비율이 좋으시면 속옷 모델을 추천한다고 하면서 그냥 일반 모델은 시급 6만 원인데 속옷 모델이라면 20만 원을 드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쇼핑몰에서 봤던 이제 그 노출 사진이라는 게 수영복 사진 이었기 때문에 나도 수영복을 뭐 입히려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대표는 여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쇼핑몰의 대표가 주로 여자기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사진을 뭐 몸매 나오는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좀 계속 얘기를 했대요. 근데 뭐 점점 심해지면서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촬영을 내가 하는데 속옷 모델은 몸매가 중요하기 때문에 옷 갈아입을 때 내가 좀 옆에서 봐야 된다. 괜찮냐? 이거 회사 방침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계속 실시간으로 노출 사진을 요구하고 얼굴도 나오게 찍어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자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의심 없이 사진을 보냈다고 합니다. 대표가 여자니까 괜찮겠지. 뭐 뭔가 조금 꺼림칙하면서도 여자니까 괜찮겠지. 예, 그렇게 해서 여자니까 괜찮은 줄 알고 사진들을 다 보내고 나는데 갑자기 황당한 문자를 받습니다. 뭐요? 우리 편하게 오빠 동생으로 지낼래요? 그래야 테스트할 때 편하죠. 그 오빠가 그럼 누구예요? 오빠는 남자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해가지고 여자 아니었어요라고 하니까 대표는 여자고요, 부대표는 전대 남자입니다. 이렇게 답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뭔가 이상해서 쇼핑몰 사이트를 찾아서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더니 없는 번호라고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다시 이제 스마트폰으로 연락을 했더니 이게 지금 명함 있냐, 명함이라도 보내달라니까 명함도 없다 그러고요. 쇼핑몰 관계자인지 어떻게 확인하냐니까 그걸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를 나눴던 대화들을 다시 되짚어보니까 처음에 이 촬영을 하겠다는 것도 스튜디오가 아니었고 그냥 어디 룸카페였다가 나중에는 아파트 주소를 찍어줬더라는 겁니다. 지금 이 제보자분은 그러고 나니까 지금 누군지도 모르는 남자가 자기 그 속옷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이게 보냈으니까. 보냈으니까. 아이고야. 그래서 바로 경찰서로 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경찰서 갔는데 이게 뭐 협박을 받아서 건넨 게 아니라 그냥 직접 보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서도 뭐, 이건 뭐 형사적으로 어떻게 저희가 할게 없습니다. 뭐 이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한테 제보를 주신 건데 오빠로 대해달라던 그 부대표, 그자의 연락처를 저희가 받아서 저희가 직접 전화를 해봤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아버지입니다. 자, 뜬금없이 여기서 또 아버지는 왜 나올까요? 제작진과의 통화 직접 들어보시죠. 여성들 분들한테 사진을 받은 적이 있으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노씨는 맞으신 거죠? 아닙니다. 아닌데 일을 크게 만들지 말라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입니다. 지금 전화 받으신 분이 노 아버님이시라고요? 네. 그럼 아드님이 현재 어디 계세요?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그럼 아드님이 쇼핑몰 운영하는 건 맞으세요? 아니요. 그러면 대체 이런 일이 왜 저희한테 제보가 들어왔을까요? 잘못된 것 같은데 손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아드님이 어느 병원에 입원 계시는데요? 한림대 병원이요. 공공과 병원에 오늘 입원 중이거든요. 지금 마이크가 다시 오고 몸을 쓰는 아버님 맞으시죠? 네. 아니, 분명 그 아들 번호 받아서 전화한 건데. 그렇죠. 일단은 전화했는데 약간 뭐 자연스럽게 본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대표로 번호로 전화를 우리 제작진이 하니까 노노또 땡땡 맞냐고 물어보니까 아버지입니다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 어디 있냐고 하니까 그 사람은 지금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다. 자기 아들은 입원 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쇼핑몰 전혀 모른다 그러고요. 그러면서 IQ가 45다라고 얘기하면서 제차 아버지가 맞냐고 우리 계속 질문해요. 좀 이상하잖아요. 예. 아버지 저 전화를 왜 받습니까? 맞다. 더 이상 묻지 말라 하고 전화를 끊어버린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이 쇼핑몰 부대표를 자처했던 사람이 노땡땡이잖아요. 자, 그런데 저희가 제보자가
쇼핑몰 대표를 찾아 나섰어요. 찾았어. 그 대표한테 뭔 얘기를 들었죠? 네, 진작에 폐업 처리를 했다는 겁니다. 해당 쇼핑몰이 이미 없어진 거였습니다. 2020년에 운영을 멈췄고요. 2021년도에 폐업 처리가 됐다고 전해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껍데기만 남은 유령 쇼핑몰이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더 기막힌 얘기를 듣습니다. 네, 이 대표가 이 제보자가 쇼핑몰 부대표라고 사칭한 사람하고 이제 나눈 대화를 유심히 보더니 나 이 사람 아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나 이 사람 압니다. 그러면서 내가 10대 고등학생 때 쇼핑몰을 이제 막 운영을 하려고 할 때 그때 노 씨를 이제 만난 적이 있는데 이 노 씨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 이게 당신도 이제 이렇게 쇼핑몰을 하려면 교육을 받아야 될 것 같다. 근데 카페 는 시끄러우니까 자기 집에서 교육을 받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파트 주소를 알려줬대요. 대표는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버럭 화를 내면서 거부를 했는데 그래서 그 만남은 그냥 끝났지만 그때 내가 이 쇼핑몰을 운영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아주 여러 가지로 좀 굉장히 좀 찝찝했다고 합니다. 자, 대표란 사람이 10년 전에는 피해자가 될 뻔했던 거예요. 자, 저희가 또 다른 이런 정보를 얻게 된 이상 그 아버지 있잖아요. 아버지한테 다시 전화를 해서 아드님 예전에 이랬던 거 혹시 들으신 적 있냐 물었습니다. 통화 내용 들어보시죠. 여보세요? 네. 아, 혹시 노 되시나요? 네. 그 피해자한테 노출 사진을 받으셨다고 하시는데요. 그건 저희 아들이 이제 아니 방금 노라고 하셨잖아요. 저희 아들이거든요. 아니 방금 노스라고 하셨잖아요. 아니요. 아, 뭐 아버님이신 거예요? 네. 아, 그럼 아드님은 아직 병원에 계신 거고요? 네. 아까 분명히 통화 처음에는 노스라고 인정을 하셨는데 아닙니다. 아까 노라고 했잖아. 예, 아유, 다 알겠어요. 노라 했다가 아버지라 했다가 와타리 갔다리 그러지 않지요, 그죠? 참 이상하긴 이상한데 이 본인이 저희 제작진이 이게 통화가 좀 닿았습니다. 나중에 좀 노출 사진 받은 적도 없고 뭐 정신병원 지금 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나중에 다시 걸어서 혹시 아들 수사기관 이첩된 거냐 처벌 받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봤을 때는 본인이 이제 아들 아버지 두 역할을 좀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 1인 2역을 할 거면 좀 잘하든가, 양 변호사님. 그러게 말입니다. 어쨌든 이제 대표와 제보자분이 이제 피해자가 두 분이나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피해자가 충분히 있을 만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에 이제 고소를 하기로 결심을 하고 실행에 옮겼는데 그 과정도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이 대표가 전 대표죠. 처음에는 어떤 경찰서에 갔더니 그 경찰서에서 이거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면 누구의 명예를 어떻게 그 고소 훼손했다는 거냐라면서 약간 비아냥거리는 게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직접 만나본 뒤에 경찰에 신고하지 그러냐. 이건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행히 또 다른 경찰서에 갔더니 이 대표에게 스토킹 처벌법이나 사칭 이런 걸로 한번 처리를 해보겠다라고 해서 그곳에 고소도 하고 또 제보자 역시로 참고인으로 그 이 쇼핑몰 사칭한 사람, 사칭한 남자와 주고받던 대화를 전부 다 제출했다고 합니다. 자, 장영재 님이 1인 2역은 못해도 전화는 잘 받네. 그렇죠. 어, 진짜 어떻게 거는 족족 그렇게 전화는 또 그렇게 받으셔.